네, 안녕하세요. 국가안보실 3차장 왕윤종입니다. 그 AI 서울 정상회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1일 저녁 영국 수낙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AI 기업 CEO들과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즉 규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월 21일 정상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2일에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공동으로 주재하는 장관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같은 날 동시에 개최되어 전 세계 AI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들을 논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 정상들과 또한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되었습니다. 그 외에 UN,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우리 삼성, 네이버,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도 초청되었습니다. 금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에서 개최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로 작년 영국이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AI가 가지는 위험성 측면 이외에 긍정적인 측면, 인류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9월 뉴욕 구상, 그다음에 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3년 9월 디지털 권리 장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새로운 디지털 그리고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금번 정상회의의 의제로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ICT,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입니다. 금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AI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일련의 디지털 AI 구상과 우리 기업들의 선도적인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회의 의제 및 AI 글로벌 포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수석께서 좀 더 상세히 브리핑하시겠습니다.